지루박하고 브루스하고 이 웍 느낌이 좀 틀려요. 이거는 약간 조금 빨라져서 이게 음악을 못 받아치신 경우가 많거든요. 빨라지시면 안 되고요. 약간 이렇게 근에 타는 느낌으로 걸으셔야 돼요. 지루박하고 틀린 건 지루박은 그냥 평지를 걷는 느낌이라 하면 브루스는 약간 이 슬로우가 슬로우 이게 근에 흔들리잖아. 그쵸? 스윙. 그러니까 뭐 모던이나 그런 걸 배우신 분들은 이제 스윙이라는 걸 잘 아시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스윙이 있어야 돼. 슬로우에 예, 그 느낌이 있으셔야 음악이 안 빨라져요. 자, 홀드 다시 어깨 딱 내리시고, 예. 그리고 시선은 저기 정면 보셔요. 예. 바깥으로 나가는 건 모던이고요. 여성분 시선은, 예, 저 정면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모던, 또, 이거 모던 알차은 틀려요. 정면을 보세요. 예, 뭐 카운트 밸런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몸이 컨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정면을 봐주셔야 돼요. 자, 슬로우는 어떻게? 스윙, 근에. 안, 그 흔들 의자처럼 좀 그런 느낌으로 걸으셔야 돼요. 왼발로 서 계시다가 시작 슬로우. 예, 이래야 출발이 가벼워요. 여성분도 항상 왼발에 서 계셔야지 뭐 그냥 아무 발에 서 계시면 출발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항상 여성분 왼발, 남성분 오른발에 서 계셨다가 하시고 자 이렇게 근에 약간 그쵸? 그냥 이거 평지 걷듯이 하면 안 돼요. 슬로우. 자, 그 내가 이렇게 좀 약간 근에 밀어주듯이 하고, 예, 근에 이렇게 밀렸다가 다 오고, 고개는 흔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몸이 그런 느낌으로 걸으셔야 돼요. 이게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예. 슬로우. 그래, 음악이 꽉꽉 차면서 맞아요. 이거 안 맞으면 그냥 지루박 걷듯이 하면 빨라져서, 그래서 꼬여요, 발이. 그러니까 근에. 이게 내가 저도 남성은 특히 여성을 약간 근에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워크를 하셔야 돼요. 남성이 그냥 이렇게 가면 그냥 워크하듯이 가면 조금 밀리는 감이 좀 덜하고 서로가 그런 이렇게 주고받는 텐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루뚜는 그렇게 하는데 브루스는 예 내가 약간 내가 이렇게 약간 민다는 느낌? 그런 식으로 웍을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웍을. 웍. 그러니까 흔들. 근에 타듯이. 예, 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예. 네. 예. 네. 이렇게. 예. 네. 근에. 내가 근에 흔들 의자에 앉아있다는 느낌으로. 슬로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 스텝 많이 배워서 뭐 춤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느낌. 내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정면 보고서라도 그냥 앞뒤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시작 슬로우 이런 느낌. 몸은 흔들진 않지만 약간 근 의자 이렇게 근에는 이제 액션이 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 이렇게 이해하시긴 힘드셔도. 앉아서 이렇게 앉는 근에 있죠? 앉는 의자, 그제? 그 정도 느낌? 흔들. 근데 바깥에서 볼 때는 별로 티는 안 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 흔들. 예, 그니까 엉덩이가 약간, 예, 의자는, 근에는 이제, 이렇게 엉덩이가 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예. 몸이 근에 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예. 엉덩이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 뭐 엉덩 이렇게 액션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브루스 이 느낌이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예. 몸이 자 옆에 서서도 한번 해볼까요? 옆으로 서서도 예 뭐 그냥 이렇게 마지막 해볼게요. 시작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게 엉덩이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왜 근에 이렇게 예. 조금
이 느낌을 계속 이 음악 자체가 하나 둘셋 둘둘 셋셋 둘셋 넷 둘셋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니까 요 느낌을 여성한테 주셔야 돼. 남성분들은 요 일단 뭐 여성분도 이거를 느껴야지 안 보이지만 이 남성분들도 이 느낌을 계속 여성한테 줘야 돼요. 예. 줬다가 또 후진하면 여성이 또 이 느낌을 줘야 되고 또 후진하면 여성이 또 이렇게 여성이 나를 밀어준다는 느낌? 밀어줘, 그러니까 밀어줘.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금에 밀어주듯이. 남성이 후전할 때는 여성이 그거를 해줘야 돼. 응. 그러면 이제 여성 몸은 진짜 되게 가벼워지죠, 여성이. 니드 잘 받는, 브로스 니드 잘 받는 몸이 돼요. 여성도 남성이 후진하면 나도 너 밀어줄게. 나 밀어주고,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밀어주고, 밀어주고. 밀어주고, 밀어주고. 예. 자, 한번 그러면, 자, 보실게요. 아마 이제는 음악하고 몸하고 이제 같이 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음악하고 몸하고 같이 노는 게 요 훈련이 필요해요. 요 훈련 없이는 항상 뻣뻣해요. 그러니까, 이래야 부드러워져요. 시작. 자, 예, 이렇게 여성이 가면, 예, 약간, 예, 약간, 예, 예. 자, 궁. 자, 예, 궁, 짝. 그리고 이제 걸을 때는 걷고, 걷고, 궁, 짝, 궁, 짝. 걷고, 걷고, 궁, 짝, 궁, 짝. 이거를 이제 슬로우 퀵 퀵으로 하면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시작.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그래서 이 슬로우를, 슬로우 때 서로가 느낌이 가볍고 좋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 슬로우하고 뭐 이런 킥킥은 남자가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계속 슬로우 하면 그냥 계속 슬로우 하시고요. 춤을 그래야 쉽게 배워요. 막. 이거를 외운 대로 막 빨리빨리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서로가 호흡이 잘 맞아야 다른 것도 잘 맞아요. 이거 뭐 대충 하고 뭐 딴 거 막 어려운 거 해서 잘 맞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남자가 그냥 원하는 대로. 네, 남자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 기본은 모든 댄스의 기본이니까 이거 잘하면 모든도 잘해요. 바다님, 나 모든 잘한다고 맨날 놀래시는데. 다 이런, 저는 이런 기본기가 있으니까, 예. 예. 이게 모던에도 기본이 돼요. 왜, 이건 모던에서 만들어진 춤이기 때문에, 예, 이거 잘하면 남성분들, 이렇게 어깨 안 내리고, 남성분들 이게 어깨 안 내리고, 어깨 안 올리고, 여성분들도 이거 어깨 안 올리고, 이 브루스를 잘 뛸 수 있으면 모던도 잘해요. 예, 모던하고 브루스가 딴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은 가족이에요. 시, 예, 그니까 뭐, 맨 처음에 가르칠 때 뭐 시작하지만, 항상, 그냥 이렇게 서 계실 때도 한 발로 이렇게 딱 서로가 이건 기본이에요. 서로가 한 발로 서 계셔야 돼요. 그럼 남성의 음악 맞춰서 언제든지 이렇게 가볍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중심발 기본이 서로가 이 개념이 없다 보면 힘들어요, 서로가. 꿈쩍도 안 해요, 여성분들이. 만약에, 양발로 서 계시면, 여성분들이 만약에 양발로 서 계시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렇게 꿈쩍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브루스 못 하시거든요. 처음 스타트부터 그 여성분들도 무안해서, 아우, 이 사람 못 치나 보다. 그러고서는 그냥 안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발로 항상, 한 발 중심으로 서 계시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서로가 이 홀드하는 발 서로가 헷갈리죠. 근데 그거는 남성 여성은 왼발, 남성은 오른발. 그게 기본이 돼야 컨택을 안 하고도 서로가 그냥 이렇게 그냥 호흡이 잘 맞아서 갈 수 있어요.